그제 경기도 우산에서 25살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차량을 몰수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편광영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로 돌진합니다. 보행신호에 길을 건너던 행인들을 치고도 그대로 달아납니다. 70대 여성이 숨졌고 행인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5분 전 또 다른 사고 상황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사고 났는데 그거 갔어? 응, 갔어. 그제 낮 1시 36분 A씨는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갔고 피해 차량이 뒤따라가 신호 대기 중에 잠시 이야기도 나눴지만 도망간다. 아니, 술 마신 것 같아. 빠른 속도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A씨를 따라가던 접촉사고 피해자는 처참한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사람 받았어. 눈이 풀려 있고 말도 어눌하고 갑자기 과속을 해더니 우회전해가지고 시장 쪽을 번화가 쪽으로 달리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0.2%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 및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에 3번 이상 적발되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범행도구인 차량을 아예 압수하고 몰수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인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오산 음주운전 사고부터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한광현입니다.